러시아 공습으로 오늘도 우크라이나에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전쟁이 이어진 지난 반년 동안에는 러시아군 수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으로 현재도 전장에서는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 일부 러시아 부자들이 유럽 여행을 가기 위해서 슈퍼카를 몰고 국경을 넘고 있어서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핀란드 헬싱키 공항 주차장이 고급차 전시장이 됐습니다. 벤틀리, 포르쉐, 이름만 들어도 값비싼 차들인데 모두 러시아 번호판을 달았습니다.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한의 길을 막자 유럽 여행을 가려는 일부 러시아인들이 육로를 택한 겁니다. We should not be able to travel. I think everybody should travel. 갑자기 러시아인들의 유럽 여행 관문이 돼버린 핀란드에선 전쟁을 일으킨 나라의 관광객 입국을 허용한 데 대한 반대 여론이 거셉니다. 결국 다음 달부터 관광 비자 발급을 10분의 1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Selvästi tämä on lisääntynyt sen jälkeen, kun Venäjältä nämä omat koronarajoitukset päätettiin 15. heinäkuuta. Nyt on selvä tämmöinen buumi sekä tässä matkailussa että uusien. 하지만 여전히 유럽연합 안에서 자유통행을 허용하는 쉥겐조약 가입국의 비자로도 입국할 수 있습니다. 실제 러시아 여행객 3분의 2가 스페인 등 다른 나라 비자를 이용해 핀란드로 들어옵니다. EU 외무장관들은 오는 30일 회의에서 비자 발급 제한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